안녕하세요. 판례공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포 민사 가등기 채무의 대위변제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6-232597 판결입니다.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판례공포 원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사건은 배당이 사건이고요. 원고는 가등기 담보권 채권의 대위 변제자이고요. 피고는 근저당권자입니다. 배당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배당이라는 게 경매가 되고 나서 그 물건이 팔리고 나면 이제 그 경락대금이 발생을 합니다. 그이 경락대금을 이제 채권자에게 나눠줍니다. 이 나눠주는 절차가 배당이고요. 그 배당을 하는 날에 이제 채권자들이랑 채무자가 다 모입니다. 그래서 채권자들도 이제 다 나눠주고 남으면 이제 채무자한테도 줍니다. 근데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받는 사람이 쭉쭉 받아가면 뒤에 가는 사람 받을 게 없게 됐죠. 그때 하는 게 이제 뒤에 후순위 채권자가 앞에 있는 채권자한테 당신 받아가는 게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거. 그게 바로 배당이익이고 그걸 배당이의소라고 합니다. 이 사건은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던 담보가 되어 있는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람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너가 너무 많이 받아갔으니까 내놔라라고 한 소송입니다. 결론은 파기 환송됐으니까 왜 뒤집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사실관계 이렇습니다. 어떤 토지 소유자가 건설사였는데 이 사람이 A한테 토지에 가등기를 해주고 2억 5천을 차용합니다.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마쳐버린 겁니다.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담보 법상 무효가 됩니다.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원고가 건설사를 위해서 A에게 4억을 대위 변제해 줍니다. 그 4억은 이제 2억 5천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한 거죠. 그러면서 건설사한테는 1년 안에 6억을 받기로 하고 이 4억을 대신 갚아준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그 가등기를 원래는 원고한테 넘겨줘야 됩니다. 그래서 본등기는 말소하고 가등기는 이제 원고에게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죠.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건설사하고 이 A라는 사람이 엘링 건설한테 넘겨버린 겁니다. 이제 이 사건 그 공보에 보면 이 원고는 엘링 건설을 상대로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. 이유는 원래 본등기가 그 A의 등기가 무효이긴 하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괜찮다. 그래서 패소를 했었죠. 어쨌든 이제 엘링건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줍니다.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해주고 나서 피고가 임의경비를 신청해가지고 이제 경락까지 된 거죠. 이제 문제는 뭐냐? 이 배당기일에 이제 원고가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원고는 등기부상의 명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. 등기부 자세히 보면 건설사가 원래 있었고,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가등기, 그 다음에 본등기가 있었고, 그 다음에 그 엘링 건설의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. 이 원고는 이 여기에 지금 등기상 명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가등기 담보권의 권리 주장할 수 있느냐? 그 근거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건설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A가 원래 갖고 있었던 가등기 담보권자의 지위, 가등기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우리 민법이 말하고 있는 대위변제. 하는 자의 그 권한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원고가 원래는 4억을 갚긴 했지만 건설사로부터 6억을 받기로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경락대금에서 6억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.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원고는 대위변제를 한 사람이 맞기 때문에 원래 A가 갖고 있던 채권 그다음에 그 담보권까지 모두 이전받는다. 그러니까 완전 이전을 받는 겁니다. 법률상. 그래서 종래 A가 가등기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도 배당 요구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A도 당연히 배당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맞다라고 한 겁니다. 그리고 이 A는 그 구상금이 아까 이제 구상금이라는 건 이겁니다. 4억을 갚고 그 4억에 관한 A의 채권이 오는 게 원채권이고 4억을 갖고 6억을 받기로 한게 구상금 채권입니다. 그러니까 구상금 채권은 이제 건설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구상금 채권이 정해진 거죠. 그러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건 뭐냐?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, 그러니까 그 한도, 박스로 해서 원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.
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상권 채권까지 한도까지는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이 피고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. 뭐냐면 이 구상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. 이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.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와 관계된 사람이지 너는 그냥 제3자이기 때문에 소멸 주장했지만 아예 판단도 안 해준 거죠. 이 사안은 공부하기 참 좋은 판례입니다. 여러 가지 정서가 있고 첫 번째 뭐 가등기 담보법상 청산실세 없으면 본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거, 그 다음에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권리가 이전됐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, 그 다음에 구상금 채권이 뭐고 원채권이 뭐고,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. 이 판례는 실제 사례에서 이런 사안을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이 개별 장점들은 실제 사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판례는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여러 가지 사건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